즐겁게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얼어버린 감길 위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 중 겨울에만 즐길 수 있다는 이거, 한탄강 얼음 트레킹을 소개합니다. 얼음이 한 폭의 그림을 만드는 이곳은 철원의 한탄강입니다. 오직 겨울에만 즐길 수 있다는 한탄강 얼음 트레킹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소 춥고 시린 여정이 될 테지만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자 떠나기 전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한탄강 얼음 트레킹은 직탕폭포 인근의 태봉대교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부터 마지막 순담 계곡까지 약 7.5km 정도의 트레킹 코스가 이어집니다. 이곳은 한탄강 얼음 트레킹의 두 번째 코스, 송대소입니다. 주상절리는 얼음의 꽃을 피우며 겨울잠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꽁꽁 얼어붙은 한탄강을 직접 걸으며 겨울이 주는 자연을 만끽합니다. 이제 발걸음은 한탄강 얼음 트레킹의 중간 코스로 들어갑니다. 곳곳에 그려진 풍경이 여러 사람의 발걸음을 머무르게 합니다. 수정을 매달아 놓은 것 같은 얼음 동굴.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모두가 즐기는 눈썰매와 얼음 조각. 혹독한 계절이 선사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다음 코스인 보석정에 다다랐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 빼어난 절경을 사랑했던 보석정에도 엄동설한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장관입니다. 한탄강 얼음 트레킹의 색다른 재미, 똥바람 알통 구보대회입니다. 철원의 추운 겨울을 직접 마주하고자 저마다의 각오를 다지며 모였습니다. 시작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한탄강 주변을 달립니다. 이한치한이라는 말이 와닿는 순간입니다. 춥고 시리지만 그 어떤 계절보다 넉넉한 겨울의 한탄강에서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더 빛나는 겨울. 철원에는 한탄강 얼음 트레킹이 있습니다.